안녕하세요, 호유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하 주차장이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에도 탈 수 있는 자전거, 바로 미니벨로 브롬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브롬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딩, 지금 여기 보면 스파이더의 다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 편하면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정말 따뜻하게 잘 입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파이더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새 올 겨울 베스트 아이템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스파이더의 볼륨 구스다운 자켓, 이 패딩 자켓 겨울철에 좀 활동을 하시면서 따뜻하게 지내시고 싶은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롬톤, 그, 코랄 색상인데요. 기본적으로 브롬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00만원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기본적인 것도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해놓은 저만의 브롬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브롬톤, 제가 좀 커스텀을 한 제품인데, 일단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그 수평의 핸들바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에르곤 그립으로 바꾸고,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 이제 그 파워 안장 장착을 했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워미터 못 잃죠? 네, 파워 데이터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아시오마의 평페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런 그 EG휠 같은 경우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300만원짜리 미니벨로에서 솔직히 기대하고 있는 품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뒤쪽에 있는 이 EG휠이나 이런 액세서리류 같은 거에 기본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져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들이고, 뭐 휠은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달리는 기본 휠이고, 브레이크도 브롬톤 기본 브레이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로드바이크를 타면서 105급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조의 정밀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똑바로 정렬이 된 상태인데 이게 삐뚤어져 있죠.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이 불량으로 제조돼 가지고 이 방향이 어긋나게 뚫려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을 교체를 받기로 했고요. 원래는 또 이 파츠만 교체를 해줘서 프레임 전체 교환이 아니라 일부 교환이라서 색상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제조 그 유통사 삼바다와 구매를 했던 쿨샵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전체 교체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 물바지 같은 경우에 이제 브롬톤을 데일리로 썼을 때, 출퇴근 용도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리어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물바지가 달려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삐뚤어요. 이것도 이렇게 삐뚤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브롬톤의 3단 접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작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폴딩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른 이 브롬톤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유사 브롬톤들, 그거 대비 확실히 고품질의 만족을 가져주느냐 라기보다는 그냥 데칼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유사 브롬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순정 자체로 타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더 상품성이 강화돼서 현재 가격에 맞는 그런 그 구성으로 좀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보는 손이 바뀌겠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소비자 쪽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유사 브롬톤을 사서 이제 거기다가 브롬톤 데카를 포기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상급 컴포넌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브롬톤 대비 가성비를 좋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는 정품 브롬톤을 300에 주고 사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추가로 장착을 해서 나만의 브롬톤을 더 꾸미고 다니느냐,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롬톤의 주행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브롬톤을 구매해서 약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류를 좀 더 그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약간의 현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단거리 이동 수단이라든지 뭐 장보는 용도, 뭐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용도, 여러 가지 유틸리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패니어가 달릴 수 있고 뒤에도 짐 싣는 구간도 넣을 수 있는 데다가 접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버스, 이런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갈리는 그 영국에서 온 자전거 브롬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밌는 소식과 정보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